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함께 묵상하는 영어 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stumble, 비틀거리다죠. lost는 욕종을 품다, 욕심을 내다, 이런 말이고, gouge는 후벼 파는 것을 말하는 거죠. If your right eye causes you to stumble, gouge it out and throw it away. 만약에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비틀거리게 한다면,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빼내서 던져버려라. 왼쪽 눈, 오른쪽 눈다 중요하죠. 근데 오른쪽 눈이라고 한 것은 그래도 왼쪽 눈보단 중요한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른손, 왼손도 마찬가지요. 왼손보다는 오른손, 보통 오른손 제비가 많으니까. 네. 어쨌든 한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비틀거리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So if your eye, even your good eye, causes you to lust, gouge it out and throw it away. 그러니 만약에 너의 눈, 심지어 너의 그 좋은 눈, 오른쪽 눈을 말해요. 그 눈이 너로 하여금 색욕을 품게 한다면, 정욕을 품게 한다면, 그거를 gouge it out, 후벼 파내서 던져버려라. If your right eye causes you to sin, tear it out and throw it away. 만약에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찢어버려서 던져버려라. 그 이유는 It is better for you to lose one part of your body than for your whole body to be thrown into hell. 네가 너의 몸의 한 지체를 잃는 것이 너의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불못. 1초도 아니고, 1시간도, 하루도, 일주일, 한 달, 1년도 아닌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 인간의 관념으로는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죠. 이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눈을 빼버리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혹시나 죄를 짓게 하는 그 근원을 제거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정말 죄를 지으면 눈을 빼라는 얘기 아니라 죄를 지으면 결국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만큼 죄가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만약에 1년이고 10년이고 20년, 30년 계속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게 한다면, 예를 들면 게임 때문에 아니면 도박, 아니면 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게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면, 돈, 예를 들면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욕심을 내서 결국 그것에 의해서 죄를 짓게 한다면 그런 근원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말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For it is better that you lose one of your members than that your whole body be thrown into hell. 너의 지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 그것이 너의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이런 엄중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If your right eye causes you to stumble, gouge it out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lose one part of your body than for your whole body to be thrown into hell. So if your eye, even your good eye, causes you to lust, gouge it out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lose one part of your body than for your whole body to be thrown into hell. If your right eye causes you to sin, tear it out and throw it away. For it is better that you lose one of your members than that your whole body to be thrown into hell. 수고하셨습니다.